세상에 단 하나 남은 도사. 예. 선생님은 그럼 이 지금 전 세계에 도사가 한 명밖에 남지 않은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카스에다가 인스타 및 카스 저 글로벌 도사입니다. 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걸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거 한 지가 이제 한 두세 달 됐어요. 네. 산천에서 13년 있다 보니까 옛말에 우리가 계룡산에서 10년 더 닦으면 도사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13년 있었어요. 13년. 13년 산새와 나무와 흐르는 물과 대화를 나누면서 13년을 있었는데 내가 많은 백성, 민초들을 제도를 하기 위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광문명이 거기서는 광문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13년 동안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기도 내가 만들어내야죠. 없는 관계로 우리 몸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정전기. 그래서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주경 야독을 했고 밤에. 이제 그 정도로 했는데 과학문명이 발달될수록 현대에는 도사가 없는 것이고 저만이 도사입니다. 그걸 어떻게 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무명이기 때문에 증명은 안 되는데 이제 몇몇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이나 다녀가신 분들은 알죠. 이분이 진짜 현대판 도사구나. 근데 아직까지 제가 무명이라는 이름도 사실 써요. 근데 그 무명이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명은 빛을 감췄을 뿐이지 언제든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무명입니다. 스타야 지금이 별이 떠서 밝지만 그 스타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무명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빛을 늘 감추고 있고 내가 내고 싶을 때 내고 또 감추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도사는 나서지는 않지만 제가 왜 이 유튜브 영상을 찍냐. 제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현 시대가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춰서 생활 속에 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배고프니 지옥고에서 빠진 사람을 내가 구해줬어. 그럼 제가 지장보살인 거예요, 바로. 그리고 행복을 줬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기쁨과 행복을 줘. 내가 관세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 시대에 맞춰서 제가 모든 걸 행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어딘가에서 지금 이 설법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신법과 불법과 모든 거 유불선 그걸 다 통합을 했는데 이 무라는 것이 세상에 무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 이 아예 없는 것이 없어. 이 안에는 수많은 것이 있어요. 영에서 숫자가 하나가 나오죠. 하나가 나오죠. 뻑한 게 아니고 이거 하나. 하나가 나오고 둘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비어있는 것 같지만 채워져 있고 채울 듯 하면서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아메리칸 아시죠? USA 화이트하우스. 화이트하우스가 블루하우스도 아시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쪽 방면으로 아직은 아는 분은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 USA 아메리카 10년 과학대학교 유니버시티야. 거기 논문을 작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제가 귀신 밥을 먹으니 영의 실체, 귀의 실체. 우리 사람은 죽어지면 이름도 달라져요. 성도 달라지고 이름은 영가시오 성은 귀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진짜 이 3세가 이 세상에 존재하나 그걸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인정받았죠. 인정받았다고요? 다짱 왔어요? 회신? 저거 뭐야 그 저거 저기 있잖아요. 그게 뭘로 오지? 팩스? 거서짱? 에이 참 진짜 거서짱은 참 왜 그러시나. 내 얼굴을 보십시오. 거서짱 오게 생겼나. 아무튼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 귀의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고